드리겠습니다. 인천전자랜드 저학년 B팀과 그리고 서울사 드리겠습니다.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치 문성민, 박지환, 전우진 옆쪽을 밀어줬습니다. 박범윤 잘 돌아섰어요. 그리고 두 점을 곧바로 만들어냈습니다. 수빌 리바운드 삼성의 공격 한 번에 길게 그리고 노마크 앞쪽으로 한 번에 밀어넣었습니다. 자, 빠른 속공으로 이어진 고병철의 아쉬운데요. 박범윤 스피드 무브 이후에 어떻게 보면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쉬운 장면에서 계속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우, 네. 삼성은 반대로 조금 섰기 때문에 공격권이 넘어간 것인가요? 그렇죠. 이제 자기 매치업 되는 선수가 이제 거리를 두고 3초 이상 있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져왔습니다. 박범진 멈춰놓고 던져봤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박범윤. 박범윤 크리션. 오늘 삼성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레이업 실패했고 류현민. 류현민 백샷 성공합니다. 자, 전우진 선수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우, 이번에는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점 기록하는 삼성의 공격. 여기서 류현민이 얹어놓습니다. 자, 천천히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어우, 드라이브인. 와. 하지만 블락샷이 있습니다. 좋고요. 돌파 시도 류현민 던졌습니다. 불발 그리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류현진. 자, 가져왔어요. 그리고 얹어놓습니다. 결국 리바운드를 연속으로 잡아내면 좋대. 추원 선수가 울음을 아직 그치지 못했는데 박태섭. 박태섭이 얹어놓습니다. 박태섭의 두 류현민. 류현민 가볍게 넣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박범윤 반패스 그리고 박범진 올려놓습니다. 득점 인정. 거기다 이제 저렇게 또 넘어지고 하니까 네, 조금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전우진이 쐈습니다. 박범윤. 오, 네. 자,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신동현 선수도 우선 울음은 굳혔고 분위기 자체가 조금 코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안쪽으로 돌파 시도 고병철. 오호! 오, 저게 들어가나요? 네. 자, 교체를 진행했던 삼성 노히테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의 공격 왼쪽에서 박태섭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섭이 얹어놓습니다. 삼성이 실제 경기를 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수혁 코치가 직접 와서 이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따냈던 신동현. 하지만 이 장면과 함께 전자랜드와 삼성의 저학년부 결승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우승을 삼성이 가져왔습니다. 삼성은 2013년과 2014년